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거는 이게 진짜 성형이에요. 성형. 뭐냐면 볼 같은 거 깎아버리고 살도 좀 해버리는 거. 그럼 어차피 한거 우리 에이스 사갖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씨 왔으면 한나씨 걸 하려고 했는데 턱을 좀 깎아볼게요. 한번 턱을 깎아보려고 그래요. 턱 깎는 거는 어디서 하냐면 아까 투수 기능은 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필터에서. 필터에서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리큐파이어라고 읽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바로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이것도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 크기가 이거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지 않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브러쉬의 크기는 한90 정도 주시고요. 압력은 한 20. 여기 있죠. 왼쪽에 브러쉬 값 90에 한20 정도 주세요. 90에 20 정도 주고 우리가 볼 같은 거 이제 조금 깎을 건데 지금 내가 여기 ASC 볼 있죠? 여기를 내가 좀 눌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눌러주는 만큼 이게 들어가요. 조금씩. 근데 아까 이 사이즈와 프레시 있죠? 이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압력을 너무 높이 주면 안 돼요. 주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여러 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필요한 만큼 조금씩 너무 심하게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면 확 느껴져요.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어디만 쓰냐면 얼굴도 얼굴인데 다리 있죠? 모델들 다리 모델들이 다리 했을 때 다리를 살짝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해주면은 완전 달라지죠. 티안 나게. 그러니까 이 작업은 잘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하면 티가 확 나서 이상하고 적당하게 해주면 아주 진짜 되게 괜찮아요. 효과를 줬으면 OK를 한번 눌러보고 자 보세요. 앞에 ASC 제가 그냥 왼쪽 턱만 살짝 깎았거든요. 깎은 거하고 안 깎은 거 비교해 볼게요. 한번 앞에 보세요. 어떤지 요게 ASC의 수술 후 모습이고요. 수술 전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턱 깎인 거 느껴지세요? 원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가름해졌어요. 다르구나, 저기 들어가는 거랑. 다르죠. 근데 이 기능에서 더 웃긴 건 뭐냐면 턱은 우리가 해주죠. 근데 사실은 눈, 코다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리큐 파일 들어가 보세요. 여기 페이스 어웨어 리큐 파일 있죠. 쟤를 클릭해 보세요. 옆에를. 그러면 눈, 코, 입다 세부적으로 있죠. 다 세부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그럼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알아서 눈 부분 가면 지가 알아서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움직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ASC 눈을요 조금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I에서 I 사이즈는 눈 크기예요. 사이즈는 아예 그냥 전체 크기고 하이는 높이, 너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좀 조절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 눈이죠. 가운데 이 고리는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고 하면은 같이 커지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가운데를 놓고 제 눈을 이제 조절해 볼게요. 크기를 좀 크게. 눈좀 커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눈을 키우는 거예요. 좀 키우는 거야. 커진 거 같아? 눈동자 크겠어. 작아졌죠? 커졌네. 좀 커지는 거야. 이렇게 큰다. 조금 키워지고. 이건 하이 위아래만. 근데 지금 한쪽만 하니까 왼쪽만 커진 거예요. 이걸 같이 눌러야 되는데. 잘못 맞으면 완전 사람이 괴물이 되니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코 있죠, 코. 코도 코좀 높아지고 싶어요? 높게 해드릴게요. 아, 이거 커지는 거고. 이게 조금 가스트하게.
누르고. 자, 스마일 좀 짓고 싶어요? 그럼 스마일. 미소를,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고. 좀 올라가죠, 이렇게. 느끼시죠? 올라가죠. 그리고 윗입술을 좀 얇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어? 어퍼립 이게 가능해요. 좀 얇게. 에이스는 입술이 항상 사진에 문제였는데. 그래도 낮추고 마우스 좀 얌전하게 페이스 타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살짝. 그리고 나서 OK 누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수술 끝났을 때의 모습과. 자, 이게 수술 끝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원본. 어때요? 좀 달라 보이나요? 달라졌죠? 완전히. 이렇게 성형을 시키는 겁니다. 다르네. 완전 다르죠? 이거 뿌듯하다. 이건 뭐예요, 지금? 네. 그 필터를 다 이제 그 사진관에서 네. 저한테 사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포토샵 기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다 있죠. 지금 네. 저기 안에 다 있네.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지금 아주 기본만 지금 하는 거니까 기초만. 안 쓴 것 같아 이거. 귀찮아서.